미국의 소방관들은 네모에 대비하는 방법도 배운다. 대비하는 방법? 아하. 자, 아, 참고로 저는 이 답을 알 것 같아서 저는 좀 전에 알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 저는 진짜로. 왜냐면 그 KBS 특집에서 그 있죠? 그 교포분들 왜 다큐멘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떨어지는 거, 낙법. 제가 봤을 때 오늘 아니야? 게스트 그거? 가운데서는 슬기 씨밖에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슬기? 그래요? 네, 전 진짜 모르겠는데. 왜냐면 가장 네모와 가깝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가요? 예. 봐봐, 그럼 제가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맞는 답이잖아요. 슬기 양의 집은 여기일 것 같아요. 응? 집이? 어? 집이? 집이? 예. 집이? 그럼 내가 다 답 아닌가 보다. 왜냐면 저는 그 봤거든요. 뭐요? 그 KBS 다큐멘터리 봤는데요. 예. 미국 소방관들은 애도 받아요. 아, 맞아. 어머. 그러면 저희 집이 산부인과란 얘기예요? 슬기양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곳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어? 어? 그곳이 뭐야? 자. 외계. 아! 외계. 야! 정답하면 먼저 보도록 야! 하겠습니다. 외계. 아직 말씀도 하지 마시고요. 정말 미국 소방관들은 네모에 대비하는 방법도 배운다. 우와! 이게 외계인이에요? 미국의 소방관들은 UFO의 공격에 대비하는 방법도 배웠다. 화재, 사건, 사고, 그리고 재난 등의 위급 상황에 인명구조를 하는 우리의 소방관. 그런데 미국의 소방관들은 UFO의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도 배운다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소방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진짜 그런 것을 배웁니까? 가슴이 막 뛰어요, 진짜. 예, 사실입니다. 미국의 소방관들은 UFO를 포함한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정규 교육 훈련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신기하죠. 익히고 있습니다. 신기한데요. 이 책이 바로 미국의 소방관들이 배우는 재난 발생 대처법에 대한 교본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부의 크기와 두께도 4.5cm 정도로 비슷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적의 공격 그리고 UFO의 잠재력이란 부분을 살펴보면 UFO, 그들은 무엇인가? UFO의 분류체계, UFO의 형태, UFO의 역사, UFO의 임무, 그리고 UFO 출현 시 벌어진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법이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외계인이 출현했을 때 그 외계인이 인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UFO의 출현을 일단 그 국가의 비상사태로서 간주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UFO의 역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자동차를 운전하던 한 남자는 자신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비행물체를 발견하고 피하려 했으나 움직일 수 없었고 1분 뒤 자신의 자동차가 5m 정도의 공중을 떠 120km 밖으로 이동되어 있었다고 신고했으며 미국 아이오와주에서는 UFO와 충돌한 헬리콥터가 추락하던 중 UFO에서 나오는 초록불빛에 의해 헬리콥터는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남자는 집에서 책을 보던 중 자신의 집 주변을 둘러싼 아주 강력한 빛을 느끼게 되고
오른 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으나 절대 몸이 움직이지 않는 마비 증상을 느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소방관들은 UFO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교본이 말하는 UFO의 출현 그리고 비상사태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일 당신이 UFO를 만나게 되면 그래. 당황하지 말고 도와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반갑게 맞아주어라. 아, 도와줄게. 그래. 두 번째, 만일 외계인을 만나게 되면 반갑습니다. 말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외계인과의 텔레파시로 대화가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누가 외계인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또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무기를 버리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스러움으로 대하라 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야, 교보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육이 있나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UFO가 출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시스템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미확인 비행물체 UFO가 나타났다 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죠? 예. 와. UFO. 우리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야, 신기하죠? 미국이란 나라, 예. 스펙타클하고 예. 판타스틱하네요. 더 놀라운 건 예. 미국 소방관들이 UFO의 공격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박슬기 양이 네. 외계인이었다는 사실이 더 놀랐고 자, 이거 좀 기운이 오는데요? 예. 기가 오는데 만점으로? 예, 스펙타클하죠. 받아보죠. 예. 미국 소방관들은 UFO의 공격에 대비하는 방법도 배운다. 빛나라 지식의 배움! 과연? 만점으로 갈지 미국에 있는 친구가 고마운 건지 뭐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